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촌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20년 만에 한국,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2월 12일에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LA 공항도 그렇지만 한국 인천 공항에도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물론 비행기에도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출발할 때는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출발했답니다. 저희도 출발하기 전에는 비행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손님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환기도 잘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두 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 그런 불안감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가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 공항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몰라서 위험해서 동생이 공항까지 나온다는 걸 오지 말라고 콜밴 타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김포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그쪽으로 정하고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동생네 집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저희가 필요한 뭐 이런 것 저런 것 혹시 있으면 우리 동생이 왔다 갔다 하기 좋게 그쪽으로 정했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심카드를 샀어요. 한국폰 심카드.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아예 깔고 오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폰이 워킹을 할 수 있게 셋업을 다 시켜서 왔답니다.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해서 폰을 키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 공항에 도착하면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씩씩한 육군 아미,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많이 나오셔서 영어가 가능한 아저씨들이 나오셔서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니까 걱정할 거 겁먹을 것도 없고요.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저희가 따라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딸이랑 저랑 같이 이제 그 자가 격리할 때 우리가 항상 보고해야 되는 앱도 깔고 이런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원으로 자가 격리할 수 있는 장소로 오게 됐답니다. 도착하니까 전기가 미국은 110볼트잖아요. 그래서 그 꽂는 게 틀린 거예요. 한국하고 한국은 220이라서 그래서 그 220을 220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 돼지코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동생한테 그게 돼지코가 없어서 충전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응 알았어 언니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러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니 글쎄 근데 제가 도착하는 줄 알고 우리 강원도 고성군 거진 고향 친구인 희숙이가 가시리묵인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가시리묵이라고 우리 고향에서만 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근데 그걸 진짜 20년 동안 가시리묵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희숙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희숙아 나는 가시리묵이 정말 먹고 싶어 막 그랬더니 아니 얘가 글쎄 어디서 요즘 우리 고향에서도 가시리묵을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구해서 요렇게 묻혀가지고 그리고 또 미역도 아주 보들보들한 거 지금 애기 미역 막 자란 거 참미역 그거를 살짝 데쳐서 묻혀가지고 그리고 명란도 어떻게 양념을 했는지 글쎄 너무너무 맛있게 양념을 해서 우리 동생 편에 보내준 거예요. 아우 그래서 그거를 받자마자 가시리묵을 글쎄 다 먹어치웠답니다. 아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영양제까지. 야, 명란젓 너무 맛있다.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맛있다. 가시린 무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가시린 무.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날 두고 가시리 있고 와 진짜 맛있다. 가시리 찰락찰락한 거 보이죠? 이렇게 찰락찰락한 거. 아우 너무 행복해. 진짜 맛있다. 생명무침도 이건 완전 오리지널이네. 오리지널. 아우 우리 신랑 맛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죠? 제가 먹는 것 좀 보세요. 세상에 20년 전에 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있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막 폭풍 흡입을 했어요. 아 진짜. 야 희수가 너무너무 고마워. 연자 정말 고마워. 이거 청소년 수련원은요. 뭐 호텔처럼 이렇게 럭셔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닥도 따뜻하고요. 지내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도 아주 잘 나오고요. 맛있게 때때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공항에서 콜밴이 바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고요. 이제 이곳에서 격리 잘 마치고 나가서 이제 제가 일볼 꽃 보고 그래야 되겠죠? 힙합 댄서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딸 좀 보세요. 여기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살찔까봐 격리하는 동안에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네요, 글쎄. 아이고, 귀여운 우리 딸랑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격리 잘 마치고 건강한 자유의 몸이 되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